김성수 최한욱의 시사 독설. 어제 9.19 군사합의를 갖다 정식으로 뭐 효력 정지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예, 연평도 백령도에서 6년 만에 실사격 훈련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쓰레기 무단 투기를 누군가 계속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 투기를 계속하니까 그럼 법을 없애자. 마구 투기할 수 있도록. 예. 투기할 수 있게 법을 없애자.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는 사실 북한이 혹은 또 남한이 예, 서로 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이런 네. 기능을 수행을 해왔고, 사실 뭐 지금 저걸 그 폐기를 한다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미 네. 사실상 뭐 북한에서는 그 9.19 군사 합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의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네. 별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근데 아무튼 뭐 폐기를 해버려서 그럼 마음대로 오물을 투척해라. 뭐 이렇게 해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다 대고 이제 포사격 훈련하는데 저거는 진짜 울고 싶은 애 뺨 때려준 딱 상황으로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 북한 전문가잖아요. 네, 제가 저 문제는 제가 한 수십 년 동안 제가 파헤치던 네. 네, 시간이 날 때마다 저기서 전쟁 터진다고 그러니까. 네, 얘기를 해왔던 곳입니다. 왜? 군사 분계선이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해상에. 네. 우리는 NLL을 이제 우리 영토라고, 영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건 또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어쨌건 정전협정에 네. 해상 분계선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분쟁 요소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금 우리는 어쨌건 NLL을 영해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확보를,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걸 그대로 점유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국제법적으로 고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주기적으로 저기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9.19 군사합의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사실상 NLL을 우리가 보장을 받은 거잖아요. 거기서 평화롭게 서로가 어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역들이 다 정해졌고 그러면서 군사적인 위협을 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계속 건드려갖고 시비 걸어갖고 저쪽에서 우리 안 지키겠다 그래버리니까 갑자기 그냥 뺨 맞은 애처럼 가만히 멍하게 있다가 9개월 동안이나 멍하게 있다가 에이씨. 그러니까 우리가 오물 떨어뜨렸잖아요 북한에서 난리가 네. 났어요. 뭐 네. 800 몇 개를 떨어뜨렸다 그러는데 북한 쪽 발표는 뭐 3,500 개인가를 쓰레기를 버렸다는 거야. 그런가. 제가 볼 땐 북한은 쓰레기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낸 겁니다. 풍선에 실어서 남쪽으로 보내면 된다. 네? 아주 뭐. 바람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바람이 더 많아요. 뭐 여차하면 일본도 가고 뭐 좋은 거죠, 지금. 저쪽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지금 분위기는, 야, 대북전단 계속 쏴줘라, 우리한테. 그럼 우린 명분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쓰레기 보낼게. 이런 상황인데, 저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이제 NLL을 국방한계선, 우리 영해로 이제 인정을 하지만은, 북한에서는 90년대 말에 98년도인가요? 9년도인가 서해오도 통항 질서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12해리 이제 국제법적 기준으로 여기까지가 자기들은 영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해 놓은 상황이야. 그래서 맞아요. 분계선이 두 개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북한이 주장하는 분계선, 그다음에 우리가 주장하는 분계선 두 개가 있는데 북한에 주장하는 그 분계선 서해오도 통항 질서에 따르면 이 서해오도가 그러니까 연평도 백령도가 북한 영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글로 100길만 열어준 상태예요. 자기네 맞아요. 영해 안에 섬이 있는데 이 섬은 니네 거니까 그러면 그쪽을 배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100길을 열어주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발표를 했어. 그럼 저기서 실사격 훈련을 하면은요.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영해에다 대고 포를 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걸 시비 걸어가지고 더 큰 일을 벌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상황이다. 근데 저런 걸 지금 전혀 모르고 이놈 국방부가 뿡짜자 뿡짜만 하지.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예? 제대로 하는 거 있어. 저 큰일 날 그러니까. 짓을 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 죽여놓고 그 살인자를 찾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덮는 거 이거는 신원식 전문이에요. 자기가 부하 죽여놓고 한번 덮어봤잖아. 지금까지 덮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전문을 갖다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걸 하려고 신원식을 국방장관에 앉혀놓은 것 같아 지금 보면. 그러니까 네. 미리 그 전에 그 이종섭하고 13차례나 통화를 하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민들레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내일이 내일 모레네요. 6월 7일이 이화영 부지사의 선고 날입니다. 선고 날인데 나한테도 허위 진술하면 석방해 줄 거라고 했다. 검찰이 나도 회유했다라는 양심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은 그냥 체포해야 돼요. 쟤네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검찰은 이제 조작이 습관이야. 일상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해체해버리고 쟤네들 다
사법 방해죄가 없으니까 그냥 기고만장한 거예요. 가는 데까지 가야지 새싹이 납니다. 썩을 썩을 대로 썩어야 새싹이 날 겁니다. 네. 지금 이 정도 나왔으면 검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법대로 하자면. 아, 그렇죠. 지금 압수수색하고. 근데 야, 어디서, 압수수색 해야 된다니까. 근데 어디서 압수수색을 하지? 공수처가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경찰하고 해서 하나요? 응, 그래야죠. 공수처에 사람이 있어야지. 공수처가 심지어 박대령 사건을 검사 한 명이 수사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 전체를 상대로 하는 네. 수사예요, 사실. 네. 그 최혜병 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까지도 네. 수사를 해야 되는 당연하죠. 뭐 이런 유형의 사건인데 그걸 공수처 검사 한 명이 하고 있고.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거 뭐 할래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아니 이런 어마어마한 기사들은 안 쓰면서 세상에 김정숙 기사는 뭐 자 김정숙 여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잘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김 여사 저는 김 여사 특검법 이래가지고 야 드디어 국민의힘 정신 차렸구나. 김건희 특검에 이제 동의를 하는구나. 이런 기사를 봤더니 그 김 여사가 김정숙이야. 김건희가 아니고 김정숙이에요. 네. 이 정신 나간 자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참 대응을 해야 될지. 근데 아무튼 뭐 특검법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아 저는 이거예요. 아니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인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까지 우리가 일관되게 윤석열도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예. 민주당도 그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특검을 거부하면 그 사람 범인이다. 그러면 특검을 수용하면 범인이 아니다. 결백하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고로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 저는. 특검 수용합시다. 진짜 예. 쌍특검 하자. 쌍김 저, 특검. 제 주장은 이거예요. 이거 쌍김 특검 하자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 내일 방송 그 코너 제목이 쌍김 시대 아닙니까? 쌍김 시대가 아주 쌍김 시대가 맞네. 김성수 TV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인데 자 쌍김 특검 합시다. 이렇게 받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깔끔한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고에서 뭐 기내식에 6천만 원을 썼다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데. 아니 그거를 근거도 없이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근거 확인해 보면 되는 문제고 그렇지. 그냥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라면 뭐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니까 예. 그럼 특검 하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나 저는 하늘 우러러 부끄러운 점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깨끗하게 국정 운영을 해오셨다. 그렇죠. 아 그럼 이번 기회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얼마나 국정을 투명하게 운영해 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닌가. 그렇죠. 윤석열, 김건희와 대비해서. 네.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서 어쨌건 이재명 대표가 이거 그럼 우리 쌍특검 하자. 네. 이러기는 좀 부담스러워. 부담스럽지. 부담스럽죠. 그래서 양살에서 좋다. 그럼 특검 하자. 김건희도 해라. 아니 이럴 때 쇄빙선이 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니 조국당에서 먼저 쌍특검 하자. 그럼 어렵잖아 지금. 뭐냐 빙하가 둥둥 떠 내려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 어려운 빙하가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이 방송에서 저렇게 레거시에서 계속 때려대면은 잘 모르는 시민들은 아유 뭐 둘 다 문제가 있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김건희 방탄을 하고 민주당은 김정숙 방탄을 하는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저는 그러면 쇄빙선에서 예. 조국 쇄빙당 예, 여기서 그럼 친문이고 또 예. 문재인 대통령과 교류를 통해서 창당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야 쌍특검 하자. 그래서 빙하를 깨버리자. 그럼 니네 김건희 특검 받아라 그럼. 이렇게 가면은 이 문제는 해결될 문제다. 그럼 누가 범인인지 확실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또 방법이 있죠. 대한항공 압수수색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관련 서류 다 받고 얼마 뭐에 얼마 썼는지 회계 자료 다 있을 겁니다. 국가 원수의 비행기에 관한 문제예요. 그 비용에 관한 문제고 서류 관련 서류도 다 있어요. 그럼 다 까면 됩니다. 어쨌든 쌍특검 해보자. 예. 그리고 쇄빙선이 좀 나서서 일해줬으면 좋겠는데 쇄빙선은 이러고 있어요. 조국과 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사무실 갖고 싸우더니 또 뭐 참 진짜 전국을 돌팔 얼음을 깨라 그랬더니 분위기를 깨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 왜 이렇게 소심해졌어 아까는 이런 얼음을 깬다더니 분위기를 깨고 한다. 아까는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또 하니까 민망해서. 시사 독설의 쇄빙선이야. 네. 분위기를 깨고 있어. 진짜. 근데 왜 저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참, 뭐 만나서 뭐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은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만남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하자는 것은 지금 네. 국회가 극한 대치 국면에 있으니 여야가 합의할 건 합의를 해서 뭐 민생 입법과 관련된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거는 좀 어떻게 해보자라는 취지로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만난 거야. 그럼 민주당이 제일 야당이고 국민의힘이 이제 뭐 여소 야대 국면이긴 하지만 두 당을 네. 합치면 뭐 200석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럼 무슨 입법이든 가능한 거잖아, 합의를 하면. 그런데 국민의힘하고 조국혁신당하고 지금 만나가지고 입법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해서 뭘 추진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럼 108석하고 12석하고 한 130석인데 130석 가지고 뭘 할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합의될 내용이 없는 건데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에 회담을 한다는 건 웃기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 뭐 사무실 옮겨달라고 대통령한테 진언하려고 그럽니까? 그것도 대통령하고 관계없어요.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지. 화장실 옆에 화장실. 제안을 하려면, 그러니까 뭐 소수 정당인도 만날 수 있죠. 만날 수 있는데 제안을 하려면 이슈를 먼저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이런 그 의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가지고. 쌍특검 하자고. 좋죠. 되잖아, 그러면. 자, 우리 쌍특검 합시다. 김정숙, 김건희 쌍특검. 자, 받으세요. 그러면서 이슈를 갖고 들어가서 만나면 되겠네요. 쇠빙선답게. 아니, 게다가 그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총선에서 12석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이런 슬로건이 없었다면 조국혁신당이 저는 12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탄핵 혹은 퇴진, 뭐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윤석열 임기를 안 채우겠다라는 공약을 가지고, 이렇게 의원이 된 사람이 지금 대통령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방패라고 얘기합니까? 그 방패라고 얘기하는 회담이 그럼 성사가 되겠어요? 이 앞뒤가 안 맞는 저는 일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얘기 나온 김에 이건 제가 좀 대단히 화가 났는데 황운하 의원이 이분이 민주당에 있다가 갑자기. 불출마 선언하더니 출마를 해. 그러니까 네. 민주당에서 불출마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야지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해요? 이것도 사기예요. 제가 볼 땐.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기가 겹친 문제인데 황은하 의원이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간 것은 황은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한 사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조국 대표가 민주당 인사를 영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영입을 해가지고 비례대표를 꽂아놨어. 맞아요. 네. 이게 사기의 양대 사기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그분이 또 가서 원내대표를 해요.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당대표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이재명이란 단어를 왜 씁니까? 저는 이 얘기가 마치 나를 이재명급으로 예우를 해달라. 혹은 나는 이재명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아니, 이재명 대표를 만난 거하고 본인이 윤석열을 만나는 거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잖아. 그럼 뉴스! 야, 요거 이제 이따가 저희 또 제가 아시아 투데이 가가지고 신의식하고 열심히 깔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평 전당대회 때 윤심이 작동한다. 한동훈의 대항마는 황우여다. 좋네요. 야 황우여가 저래가지고 우리는 대표감이 너무 많다고 아주 훌륭한 분들이 다 나올 거라고 그랬구나. 자기가 나오려고. 아니 생각해 이 심평 이분의 말을 이제는 전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황우여가 비대위원장인데 또다시 대표로 나와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의 대항 이마 아니에요? 대항마가 아니에요? 한동훈 우리 전 비대위원장도 이제 식은 피자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황우여 이 양반은 한 냉동 피자쯤 되는 것 같아요. 식은 피자쯤이 아니고 뭐 음식물 쓰레기죠. 무슨 냉동 피자야. 좀 더 신선한 인물로 좀 더 개혁적인 인물로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래도 황우여가 한동훈보다 네. 나은 게 하나 있어요. 네. 솔직하다는 거. 까잖아요. 쓰지 않고. 아, 이거 얼마나 솔직합니까? 아. 정치인들은 이렇게 솔직해야 돼요. 그거 하나만 봐도 황우여 숨! 제 느낌에는 예. 이게 제가 이제 그 한동훈 씨의 탈모 그 이미지를 본 적이 없어서 예. 잘은 모르겠어요. 느낌적 느낌으로. 머릿수도 황우여. 황우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날카로워. 예. 진짜 날카로워. 네, 정확해요, 제가. 야 저기는 그래도 가운데 머리가 좀 있잖아, 저렇게. 예. 좀 많이 위로 올라갔지만. 어? 자.
김건희 신났어요. 대통령실에 제 빨대를 꽂아놨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실에서 실제로 김건희가 너무 요즘 행복하대요. 자꾸 그냥 외국 가고 싶어서 난리래. 어떻게든 순방을 갖다 하나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조른다고 하는데 아프리카 정상들 이제 아프리카 가고 싶은 거야. 아프리카를 그 가고 싶어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 아주 과학적인. 제가 사실 김건희 씨 문제는 대한민국에 있는 평론가 중에 제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168일 동안 예. 김건희가 사라졌을 때 대부분의 예. 평론가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자숙 모드 아니냐 이렇게 평론을 했어요. 예. 그 상당히 비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시술 그 시술 얘기는요. 저 이미 송 작가가 했어. 예, 100... 대한민국 성형 수술에 대해서 1인자인 평론가인 송 작가가 저거는 깎았다 턱을. 그래서 저작을 못해서 말랐다. 이거 했다니까 이미. 내가 먼저 했어요. 무슨 소리야. 씨. 우겨라 우겨. 168일 정도 붓기 빠지기를 저는 기다렸다고 보고 예. 저기 보니까 제가 오늘 보도를 보면서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아프리카의 지금 정상회의를 예, 그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상당히 섬세하게 준비를 했다. 우리 김준리 여사가 예, 섬세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세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지금. 응. 168일 전부터 미리 깎아놓고. 야, 그렇군요. 아주 아주 그냥 정말 저 턱을 보세요. 아주. 야, 동안을 만들기 위해서 아래 턱을 갖다가 그냥 줄이느라고 저렇게 고생을 하신 거죠. 저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거지. 저분이 걱정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지켜주는 천공이 있지, 또 누구예요? 그, 소 가죽 뺏긴, 네. 걔도 있지, 뭐, 두루두루 있잖아요. 야, 여기서 또 그런 새로운 그런 이론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미국 쪽에 부두교가 인기예요. 그 부두교가 아프리카에서 넘어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부두교를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일본 무속 갖고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부두교까지 딱 배우려고. 이게 또 선진국이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다니까 너무 그냥 궁금한 거지. 가서 부두교 주술사를 갖다 만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가 아니에요. 건희 여사님. 큰일 났어. 김건희 2차 작전 진술서 공개됐어요. 아우, 여기 봤더니 2차 작전에 대해서는 전혀 쓰지 않으셨더라고. A4 3장짜리로 진술서를 제출을 하신 거야. A4 3장짜리. 근데 거기에 자기 공소시효가 늘어날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을 안 했어. 그런데도 주가 조작의 핵심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데가 나옵니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여기에 대표가 민태균이라는 사람이죠. 이 민태균이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발랐다가 근데 그렇게 튈 수가 없잖아. 검찰이 출입국 금지를 갖다가 출국 금지를 딱 시켜놨으면 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검찰이 빨리 튀어. 증거 조작해. 이렇게 얘기한 거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튀었다가,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돌아오면서 나온 진술들을 보면, 김건희는 없어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아니, 그 노트북에서 뭐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민태균이에요. 김건희 X파일이 발견된 거잖아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기억하세요.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가, 금요일 날 우리 제보자 X와 함께하는 술방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밝혔습니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여기는 사실 권오수와 김건희 두 사람의 돈을 특화시켜서 운영한 그런 투자자문회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도이치모터스가 아닌 딴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과연 어디서 나올까? 네, 요거 금요일날 저희 술방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버스. 사실은 뉴스버스 정도면은 뭐 우리나라의 지금 탐사보도로 3대 탐사보도 업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의 석유 발표를 했던 그 보고서를 제출한 세계 심해 탐사 회사라고 하는 것이 1인 기업이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어요. 바로 매부쇼에서는 제가 발표하자마자 액트조의 주소를 구글로 찾아 들어가서 아니 여기 그냥 개인 집이네. 심지어는 그걸 딱 보고 휴스턴에 있는 교민은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인데 강아지 데리고 가봤더니
포리스. 야, 임대. 임대가 나왔어. 그래서 전화를 해봤대 또. 그랬더니 아 이미 나갔다. 그러면 회사를 옮겼네. 그래서 보니까 사무실을 옮겼어요. 휴스턴 그 중심가에 뭐 빌딩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거를 진행한 사람은 실제로 박사학위가 있고 엑슨모빌에서 20년 정도 일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또 고문으로 물러났어. 대표가 바뀌었어 지금.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오리무중이야 진짜. 그 휴스턴에 뭐 지금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석유를 발견한 건 그 휴스턴에 있는 사무실에서 발견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돈벌이가 되게 생겼으니까 휴스턴 시내로 이사를 한 거잖아. 지금 상황 그런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은 선호 관계가 이전까지 매출이 평균적으로 1년에 2억도 안 되던 회사예요. 2억. 아, 2만 달러 조금 넘는 걸로 네. 나와 있어요. 그럼 2만 달러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매출이 예, 연간 매출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갑자기 작년 매출이 500만 불로 올랐습니다. 입금됐나 보지. 입금된 거예요. 한 70억 정도 입금된 거야. 산자부에서 얘한테 500만 불을 준 게 나는 너무 이상한데? 어? 이거 돈 세탁하는 거 아니야? 보통 회사에서 이렇게 해요. 회사에서 주가 조작 한번 하고 싶어. 그런데 주가 조작을 하려면은 호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외국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걸 놓고 거기다가 뭐 수주를 맡기는 것처럼 딱 해가지고 돈을 집어넣어. 그리고 그걸 리턴을 해가지고 비자금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대서특필해 보고서 같은 거. 그러면은 주가 뽕 뜨고. 근데 가스공사 주식 많이 올랐더라. 근데 4월 5월 사이에 해외 펀드에서 무려 120만 주를 갖다 샀더라고. 아니 이제 국민들 상대로 주가 조작하니? 대통령이? 이런 질문을 지금 국민들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네, 저게 조금 진행된 정황에 대해서 언론 발표 정황들을 제가 좀 보니까 이게 담당 기자들한테도 10분 이내 7분인가 8분을 발표 7분인가 8분을 남겨놓고 기자들한테 알렸대요. 발표가 네.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뭔가 되게 급조된 느낌. 뭔가 하여튼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발표하는데 기자들한테 7, 8분 전에 알려놓고 야 우리 발표할 거야. 중요한 발표하니까 꼭 들어라고 했던 이런 정황들 그다음에 저런 이런 기업들 뭔가 투명하지 않은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좀 해명해야 되지 않나요? 조곤조곤 아니 그리고 브리핑을 통해서 산자부 공무원들도 몰랐대요. 네, 공무원들도 몰랐고요. 심지어 공무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실에서 뭐 기습 발표를 한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실이 직접 저기 뭐 액티지오인가요? 거기랑 네. 대통령실이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산자부가 하는 거죠. 산자부가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더 먼저 파악이 돼서 대통령실로 보고가 되고 공식 발표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어요. 뭐 큰 이벤트니까 뭐 그 정도 이벤트는 다 하니까 뭐 그런 건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관련 공무원들도 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발표가 된다? 그러면 대통령실하고 액티지오하고 직접 계약한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 네. 너무 이건 지금 깨름직하고 제가 볼 때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지지율 방어용으로 급조해서 발표한 거 아니냐.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당히 위험스러운 것이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21%가 나왔는데 이건 콘크리트 지지층, 콘크리트가 무너지고 있는 부식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10%로 들어가면은 10%대로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보수 지지자들도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환경이 조성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보수 세력에. 이분들은 개새끼한테 금패치를 걸어놔도 투표를 해주실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 무조건 찍는 거야, 그냥. 예. 그러니까 민주당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런데 30%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보수 지지층조차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심리는 이런 겁니다. 이 30%에 있는 분들은. 아, 우리라도 밀어줘야지, 윤석열 정부를. 근데 슬슬슬 빠져나가가지고 10%대까지 떨어지면은, 어? 대세가, 야, 이거 보수가 윤석열을 버려도 책임이 없어지는 네.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급격히 지지율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박근혜나 예전에 김영삼이나 보면 집권 말기가 되면은 무슨 뭐 2%, 3% 막 이런 터무니없는 지지율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보수가 빠져나가는 그 시점이 되면은 그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지지율 이탈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위험 신호가 온 게 21%라고 봐요. 그런데 진짜 골 때린 거는 칠광고. 칠광고는 아직까지
여기는 일본이 너무너무 탐내고 있는 곳이에요. 9천조가 묻혀있다라고 환경 비즈니스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협상 종료 통보까지 남은 시간이 1년밖에 안 돼요. 여기는 일본이 우리가 시추해야 돼, 시추해야 돼, 난리를 치는데, 아, 우리 몰라, 좀 시간 없어, 돈 없어, 이러면서 일부러 시간을 끌었던 거예요. 이거 상납하느라고 결국 엉뚱한 대로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예측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7강구잖아요. 노래도 있었던 바로 그 7강구. 네. 제 7강구라는 효인 씨 노래가 있었죠. 네. 영화도 있었어요. 통망. 그 영화는 얘기하지 않는 걸로. 네. 내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가 그 영화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 예, 하지원 씨가. 하지원 씨. 예, 영원히 네.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7광구가 훨씬 더 가능성이 있어요. 저 제7광구라면 너도 나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그 석유 기업들이 7광구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이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저 7광구가 한국과 일본의 경계선에 놓여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동으로 하면서 역시 글로벌 이제 석유 자본들이 돈을 대는 건데, 일본이 안 하고 있으니까 글로벌 자본들은 하고 싶긴 하지만 우리랑 그 MOU 같은 거는 다 맺어놨지만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뭐 내심 다 먹고 싶으니까 네. 예, 저 미루고 있는 거 급하게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네. 예, 자기들이 어쨌건 다 먹는 방향으로 고민을 할 것이고, 이게 지금 윤석열이 집권했을 때 찬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네. 이 문제를 좀 정리할 수 있는. 아, 여기서 또 이제 검은 진주 이러면서 블랙펄이 석유냐 이런 얘기를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 제 칠광구란 노래의 가사였고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블랙펄은 아주 의미심장한 뜻을 갖고 있어요. 펄이라고 하는 게 주가 조작을 하는 호재를 말합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펄을, 반짝이는 진주 같은 걸 내보이고 뒤로 돈을 해먹는 거거든요. 블랙펄은 무슨 뜻이겠어요? 흑진주일까요? 아니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이게 꼬이는 거라니까요. 블랙펄은 김건희의 그 학창시절 때 네. 그 별명입니다. 흑진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흑장미 흑진주. 그래서 칠공주. 에이. 그거 아닌가요? 요거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시초해가지고 나오는 결과 6개월 후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6개월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좀 들리더라고요. 6개월을 시한부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갤럽이라고 하는 거의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는데 21%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마지노선인 거거든요. 네. 여기서 밀리면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6개월, 제가 보기에 6개월이라고 시간을 번 것 같아요. 벌기 위해서 6개월이라는 시간. 그러면은 다시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어허. 통과를 시킬 수 있는 아. 그 시간을 일단 시한부로 벌기 위해서 급하게 이 6개월이라는 시점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렇다. 아니,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시죠. 아, 이번에 실패했다. 다음번에 시죠. 6개월에 한다. 다음번에 시죠. 6개월 후에 했는데 안 나왔다. 6개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 제가 이제 저를 영입하시면은요, 제가 그 제도도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그 6개월 뒤에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그 시추선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 검은 진주. 예. 노래 부르는 제! 제2강도 제 30%까지 끌어올려 옆에서 이거는. 김건희가 예, 백댄스를 갖다가 하면서 검은 진주 호! 아 이러면서 그럼 이제 조국 혁신당 네. 조국 대표가 이제 찾아옵니다. 네, 쇠빙석 들고 예, 2년은 너무 길다. 1년 반은 너무 길다. 이거는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 일단 이 최상병 관련돼 있는 속보 여러분들 전해드리면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시면 돼요. 지금 턱 밑까지 왔어요. 칼이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최상병 사망 임성근 혐의를 인정한 것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종 보고서에서 뺀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중간 보고서에 어떤 표현까지 들어갔었냐면, 임성근이가 가슴 장화 신고 들어가게, 그리고 수풀을 전부 다 손으로 만져서 더듬게, 이렇게까지 시켰다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저런 구체적인 지시 내용까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기들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저 철면피도 저런 철면피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 통화기록까지 공개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임종득, 지금 영주의 국회의원 됐죠? 그렇죠? 임종득이 비선 실세 중에 한 명이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고양이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실제로 임종득은 류휘린과 같이 김건희를 메이저에 띄우는 그런 전시회를 기획을 해서 그래서 전시회가 끝나자마자 2주 만에 대통령실로 특채가 됐어요. 임종득.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비선이겠습니까? 당연히 김건희의 비선이잖아요. 류일임 역시 그 김건희를 띄워주는 그거 잘 했다고 방심이 위원장이 됐습니다. 이 두 비선 실세와 너무나 친했던 사람이 임성근이에요. 김건희 씨가 어쨌건 윤석열 그 대통령의 폰을 사용했다라는 정황들이 있어요. 공유했다고 하는. 예. 그래서 뭐 예전에 유탐사에서 보도된 녹취록이 있었는데 이게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는데 김건희 씨가 받아가지고 맞아요. 뭐 당황하는 이런 내용으로 유탐사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 폰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용을 한 것인지 혹은 김건희 씨가 사용한 것인지는 지금 불명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 이거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해도 큰 문제지만은 이게 윤석열이 아닌 김건희가 전화를 했다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국정농단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건 뭐 바로 탄핵입니다.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한 것도 탄핵감이에요. 그렇죠. 근데 김건희가 했다면은 이거는 진짜 우리가 그동안 방송에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던 김건희 상황론이 그대로 일치가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저는 이거 김건희 씨가 지휘한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것이 고양이 뉴스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임성근과 김건희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일 가능성의 정황이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 처음부터 저는 그게 제일 미스테리였어. 아니 이게 무슨 사단장, 뭐 사령관 하나 지키려고 이 사단을 벌리나? 일을 점점 더 키우는 느낌인 거죠. 그런데 꼭 지켜야 될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그게 좀 저는 고양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된 거 아닌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요, 최혜병 특검은 저는 김건희 종합특검에 들어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김건희가 관여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제가 좀 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자면은 예.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차원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 계엄령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예, 그 용산에서 뭐 계엄령을 뭐 검토를 하고 있다는 둥, 뭐 했었다라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경찰을 이 촛불이 또 다시 박근혜 정권 때처럼 타오를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뭐 이런 대응 계획을 또 경찰에서 세웠다라는 얘기도 좀 들립니다. 그런데 예. 군을 못 장악했잖아요. 군 통수권자긴 한데 예. 계엄령을 하면 군이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죠. 안 따르죠,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 군 내부에 사적 라인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혹을 예. 갖고 있어요, 지금. 임종득도 군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그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이 전부 다 육사 출신이고 군 출신자들입니다. 뭐 신한화회 같은 걸 구축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맞아요. 예, 뭐 이런 지금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큰 사단을 만든다? 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22대 의장단 성추를 민주당이 강행합니다. 여는 속수무책. 지금 보면은 의장단 선출을 언제 한다는 거죠? 사실은 6월 7일 날까지 원구성이 끝나야 되는데 6월 7일 날 끝나기 전에 의장단을 선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내일 아무리 늦게도 내일 정도에는 의장단이 선출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건 뭐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뭐 현 정부가 법대로 하겠다는데 그게 뭐 무슨 토를 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원칙과 규정대로 하면 된다. 예. 이전부터 저는 그런 관례라는 것이 예. 협치가 아니라 야합의 역사의 산물이라고 봐요. 예, 민주당이 민주당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보수 정당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이 바로 관례예요. 예, 근데 그 관례를 적폐입니다, 일종의. 관례가 아니라 저는 적폐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분 민주당이 이번에만큼은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고, 지난 21대 때 181석이나 가지고도 법사위원장 넘겨줘서 이 모양 이꼴 난 거 아닙니까? 예. 아무것도 제대로 된 개혁 입법 하나 처리를 못하고, 이제 와서 또 무슨, 언론 개혁 입법을 하겠다. 전 그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참 뻔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지난번에 왜 못했냐고. 예.
지난번은 더 쉬웠죠. 문재인 대통령, 대선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뭐, 한두 달 사이에, 예, 일사불란하게 개혁 입법 추진을 했으면은 다 거부권이 없으니까 통과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개혁 입법 하면 다 거부권 할 건데 뭐가 통과가 됩니까?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상한 분위기들이 자꾸 나와요. 일단 여기 당대표 임기 제한 예외 조항을 둔 게 대통령 거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이걸 갖고 의원들 중에서 구수렁구수렁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린다고 하고, 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대통령 거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저거를 거리를 염두에 안 두고 전국을 운영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막 저 탄핵 같이 할 겁니다! 막 이래놓고서는 이제는 그냥 3년 내내 살만해? 2027년까지 살만한 거야? 지금 총선에서 나타났잖아요. 어? 대통령 거리를 염두에 둔 게 192석으로 나타났잖아요. 예.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죠. 아니 지금 아니 저 조항은 국민의힘도 있어요. 그리고 있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설프게 그 검수한 박 입법할 때 뭐뭐 등 이래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예. 뭐 검수 원복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저것도 왜 저는 민주당에 그렇게 법률가들이 많은데 뭐 당원 당규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좀 봐봐. 당원만 국민이냐? 이재명 의장 경선에 당심 반영 추진하는 것을 당내에서 전례하고 있다. 누가 얘기 좀 해줘. 누군지 이름을 적어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냐 마냐 이 문제를 떠나서 저 당원 당규는 무조건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 그 잘못된 법인 거야 지금. 잘못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규정을 바꿔야 되는 거고. 민주 5선 중진들 5선 다 나와봐요. 5선 누구누구야? 어? 조정식 6선이죠. 6선. 그럼 조정식은 아니네. 그러면 5선은 누구냐고. 정성호. 김태년. 김태년. 이재명 만나갖고 의장 경선에 당신 반영하면 안 된다 그랬다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당원들은 개돼지야? 너희들한테 후원금 쏴주고 어? 니들한테 그 표 던져주고 솔직히 이번 총선에서 당원들이 얼마나 그 정말 자기 시간 쪽에 돈 쪽에 그래갖고 당선시키기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까? 어? 그랬는데 의장 경선에 당심이 반영되면 안 된다고? 아니 근데 저 얘기는 일리가 있어요. 네, 윤호중, 안규배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런 논리인 거야. 아, 그 당신만 반영이 되면은 국민이 국회의장 국민을 대표하는 직책인데 당원들만 선출하면 되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중도층이 어떤 뭐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다. 확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 그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얘기야. 그럴듯해? 그 당신만 반영은 아마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 여론도 저는 민심도 반영을 하자. 그래서 당심 20, 민심 20. 어. 야, 그거 괜찮다. 그러면 그게 합리적이잖아. 의원들 30%, 네. 당심 30%, 그 다음에 여론조사 30%, 이렇게 해서 뽑자. 3대3으로 해가지고. 아, 그래도 이제 원내대표자를 뽑는 거니까, 어쨌건, 저기, 예, 의원들 비중을 많이 주고, 그래서 의원들을 저 60% 하자 이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네. 당원들 20%, 여론조사 20%. 아, 이러면 뭐 국민들의 의사까지 다 반영한. 아주 좋은 제안이죠. 예, 의장 선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역시 5선 이상 원로들이시니까 보는 안목이 다르시구나. 야, 우리가 이게 놓친 부분까지 정확하게 꼼꼼하게 지적을 해주신 거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최한욱 평론가님 너무 착해지셨는데요. 아, 전 정확하게 평론한 거죠. 진짜 총선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랬어. 그러면 안 뽑았을 텐데 니들을. 응? 이거는 뭐 의원들이 다 해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는. 저분들 안 뽑을 수도 없었어요. 결국 다 단순 공천이야. 지금 이재명 대표 계속 얘기하는 게 직접 민주주의 강화는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여러분들이 의원들이 그 흐름에 따라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참. 이재명 대표는 혼자서 당원들에게 호소합니다. 당원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 주십시오. 집단 지성으로 당원 당규의 대안을 찾읍시다. 결국 당원 믿고 가는 것은 대표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개혁 모델에 대해서도 아주 총론적인 방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당원 민주주의,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실제적인 형태인 거죠. 그래서 민주당을 지금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좀 여전히 힘이 딸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게시판에 뭐 당원들의 참여를 호소한다든지, 뭐 지난 주말에 있었던 국민대회에서. 그 국민대회 영상 짧게 한번 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민 기자님도 하실 말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 뭐 짧게 한번 볼까요?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 함께 손잡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다.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잠시 맡긴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핵심을 찌르는 말입니다. 네. 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장권으로 선출권으로 해서 불거진 문제이지만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 어떤 대중정당으로의 전환, 어떤 그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집회에 나가서 저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실어 달라. 그래야지 의회를 또 끌고 갈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각성 좀 하시고, 선거 끝났다고 다시, 의회 문법으로 가지 말고, 우리 그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고 그 뜻을 좀 따라가시는 게 이 거대한 흐름에 동참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